지금 스케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도 따뜻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따뜻하고 아름답죠? 예. 이 아름다운 분의 키워드는 제목은 뭘로 되어 있냐면 아리아 은입니다. 아리아 그러면 우리 보통 그 저기 AI 이렇게 대답하는 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AI 아리아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끝에 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은은 무슨 골 저기 실버 골드 그런 은이 아니라 이분의 이름 중에 은이라는 내용이 글이 있나 봐요. 무슨 은이라고 하셨겠죠? 재미있는 키워드입니다. 머릿결이 바람에 휘날려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 뿌리치고 있죠? 이만큼 올라갑니다. 조금 내려져서 있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기 저쪽 머리칼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보입니다. 흩날리죠? 이렇게 흩날립니다. 귀는 안 보입니다. 여기 속머리까지 들어가야죠. 속머리를 넣어야 됩니다. 이만큼이 속머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또 한번 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눈앞으로 지나가고요. 여기도 갈라져서 올라갑니다. 안 갈라지지 않은 머리칼은 이만큼 넘어왔어요. 여기도 이만큼 갈라집니다. 어깨 때문에 여기도 살짝 벌려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광선이 이제 제대로 맞네요. 광선이 두 겹으로 광선 나네요. 여기 또 머리칼이 여기서 또 둘로 나눠지네요. 저쪽 목 뒤로 저쪽 머리칼도 있고요. 일로 앞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지네요. 역시 아름답습니다. 아리아 은. 아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 AI에다 대답하고 그러는 거에 이름인데, 원 이름은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요정. 예쁜 요정을 아리아라고 합니다. 이분도 예쁘시기 때문에 아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간직하세요. 그럼 좋은 예쁜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항상 그 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냐면 저는 정면 얼굴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얼굴은 매일 거울에서 보실 수 있고 또 정면 얼굴은 증명사진도 아니고 여권사진도 아닌데 우리가 왜 하필이면 또 이런 스케치 하는 데서도 정면을 그려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나 옆모습을 선호하고 옆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권장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옆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옆모습을 그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대로 옆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메시지로. 그럼 예쁘게 그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